오늘 폐막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네,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주제로 5월 5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3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졌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2023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많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많으십니다. 한 분 한 분 저희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 오늘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구시장님 그리고 시의장님 도의원분들 네, 오늘도 다 같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관내 내빈 여러분들이 네, 자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 네, 그리고 여러 단체, 기관단체에서도 축제 빛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 주셨거든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 자막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4년 만에,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저희 축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도 시도를 했었고요. 또 많은 도전도 했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축제 경과 보고를 문화관광재단의 이태웅 국장님께서 직접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영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이태웅입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이번에 그 2023년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우천과 강풍 등의 어떤 그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저희가 그 지난 3일 시와 같이 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원래는 그 5월 5일부터 7일까지 이 축제가 열릴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5일날 열릴 개막식을 하루 연기해서 6일날 어저께 개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박형석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그 송호준 영주 부시장님께 교지를 전달하고 또 부시장님께서 개막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영주 이 한국선비문화축제를 보면은 작년에는 그 수련원과 또 선비촌 이렇게 그 두 곳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작년에는 5월 4일서부터 5월 7일까지 약 4일간 준비를 했고 약 한 8만 3천 명이 우리의 그 축제를 즐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즐거움과 좀 편의를 즐기기 위해서 선비촌 그리고 수련원 또 선비세상 그리고 이곳 여러분들이 계신 서촌 둘지까지 좀 많은 장소에서 좀 이렇게 축제를 좀 보여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택지에는, 이 서천 둔치에는 지금 현재 체험부스와 또 먹거리부스 8팀들이 많이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하게 뭐 볼거리하고 뭐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비촌 또 그 수련원 쪽에서는 그 연계행사 8개와 또 체험 프로그램 한 12개가 지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어제 오늘 약 이틀간 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곳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이곳에서도 지금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계신데요. 기상악화가 아니었다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계획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질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많이 따라주신 덕에 사고 없이 오늘 이렇게 폐막을 하게 돼서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현재 오늘까지 저희 이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찾아주신 분들이 약 한 4만 5천 명 정도 지금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좀 좋았다면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오실 거라고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었는데 날씨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남은 행사 좀 즐겁게 즐기다 가시길 바라며 경과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축제가 있기까지 또 뒤에서 묵묵하게 오늘 보셨지만 무사고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무사고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셨던 분들 계신데요. 오늘 어떤 대가도 없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장을 수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감사장 수여식입니다. 송호준 영주 부시장님께서 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고요. 네, 오늘 수상하실 두 분,
네, 영주소방서 119 재난대응과의 허용환님, 영주경찰서의 경비교통과 김창동 두 분입니다. 네, 우리 수상자 두 분도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표창장. 귀하께서는 평소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건설에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솔선헌신해 2023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5월 7일 영주시장 방남서.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주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허용환님께 먼저 전달해 드렸습니다. 표창장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김창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분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2023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를 빛내주신 영주소방서의 119 재난대응과 허용하,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김창동, 네, 두 분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관계자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먼저 송호준 영주구시장님께서 시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구시장 송호준입니다. 아까 우리 태권도하는 친구들 보니까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 열정적인 친구들도 왔던데요. 영주의 미래도 참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생한 태권도단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박남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오늘까지 꾸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덕분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영주문화관광재단과 안전한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희생을 감내해주신 모든 영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협조는 영주시장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영주시가 선비 정신을 기리고 한문화를 알리기 위해 선비 문화 축제를 개최한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영주 풍기 인삼 축제와 더불어 우리 고장 영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가지까지 축제장을 확대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영주만의 차별화된 선비 문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계속된 구전 날씨로 인해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선비 정신과 한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영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보완해서 영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폐막 인사를 전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더욱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에는 심재현 시의회 의장님께 또 축사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져 즐기신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제 진행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신 영주문화관광재단 김덕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과 영주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비록 축제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선비축제의 결이 다르게 좀 더 젊은 감성과 영주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3일 동안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즐긴 흥과 재미가 가득한 축제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선비정신, 선비문화에 대한 영주시민들의 자긍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도 잘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비의 고장 영주의 자부심이자 긍지인 한국선비문화축제가 궁기인삼축제와 더불어 우리 영주의 대표축제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보다 알차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제 준비해서 주신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성만 도의원님께 또 축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량 한복 괜찮나요? 네. 다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저녁은 다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구준비 속에 개막식을 했는데 안전사고 없이 오늘 영주경찰서와 영주소방서의 도움으로 마지막 폐막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장인데 신바람 나십니까? 애들만 신바람 나네. 여러분 화이팅! 제가 짧게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장은 어디 가면 항상 선비의 고장이라는 슬로건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옛부터 딱 두 가지잖아요. 단의 민족이고 한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고스란히 녹여내면 새로운 신세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은 뭐다? 한옥, 저 한복. 집 중에 최고 좋은 것은 한복.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은 한식. 그리고 김덕호 원장님이 이내가 병원 원장님과 와 계시는데 아플 때 바로 고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친다 그래요? 한바 고친다 그러고 단방에 고친다 그래요. 손님 중에 자주 오는 손님을 무슨 손님? 단골 손님. 그래서 이 한방 한의 민족과 단의 민족으로 가장 잘 역사적으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것이 우리 영주입니다. 우리 영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내 고향 영주 사랑 아시겠죠? 오늘 즐겁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임명아 도의원님께도 축사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김도구 우리 영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개인적으로도 우리 수능 선배님 되십니다.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행사 비오는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아마 준비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다 못 보여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가정 속에서 많은 것들 또 힘든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들 다 남아서 앞으로 영주 발전하는데 많이 쓰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개막식 때 또 잠깐 컨닝을 해야 돼요.
신바람난 선비의 외출. 아, 저는 이 문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 변화돼가는 선비의 모습, 새로운 이미지로의 선비의 모습, 오늘 그거 보여진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광 자원들, 관광 사업들, 우리 변화된 선비를, 선비의 모습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영주문화관광재단 김덕우 대표 이사님을 모시고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많이 하셨는데 많이 못 보여준 게 아쉬울 것 같은데 우리 대표 이사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폐회 선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이제 사흘간의 예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참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농자 천하지 대본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이 바로 선비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제 2023년 한국 선비문화 축제 폐막을 선언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대표 이사님께서 폐막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2023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네, 폐막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여러분의 또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폐막 축하 공연이 남아있습니다. 휘모리 작가 보유자이신 인간문화재 김근수님과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57 이수자이신 유명숙 명창님의 공연으로 오늘 폐막 축하 공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경기민요로 경기민요 중에서도 휘모리 작가로다가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김건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무형문화재 31-1호 경기소리 휘모리 작가의 이수자 최원영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힘의 상징 변강세를 주제로 한 변강세 타령을 눈대목만 조금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뭔고 하니 천하잡놈 변강세 타령이었다. 얼씨구 강세의 신사를 볼양이면 저강세의 신사를 볼양이면 차라를 호박에다가 말뚝박기 불 붙는 대단은 희질하기에 물에 빠진 놈의 털미에 잡기 자칫 밥에다 돌퍼붓기 하시고 오물길에다가는 활동 살기여 청절 밥을 무한 말기 활쏘는 양반의 주원 팔치기 옮기 전에서 말달리기 하 이렇게 심술이 못됐단 말이지. 그러나 그놈의 색시는 천하일색이라 아 두 양주가 얼싸안고서 한바탕 노는 길이었다. 얼둥
동동 내 사랑아 홀롤롤 상사리야 마시고! 나 생겨라고 나 생겼으니 청하 장사군 누홀려 이어와 사물백사에 호류계로다 홀롤롤 상사리야 낫도 젊고 낫도 젊어 우리 두 양주 처젊어 도작 늙어치 일면 본놀이로다 올홀롤 상사리야 여봐라 예 여봐라 예 아이 대답은 잘 도한다. 아 이렇게 한참을 돌았단 말이지. 아이씨고. 그러나 때는 마침 어느 때냐. 동지선 딸 서란풍을 당하여 아이 변강사라는 이때일 것이 없어 나무를 나갔다가 길가에선 큰 장승을 베다 부를 때더니 아이 장승이 또 무슨 죄로 남의 집 아궁이 귀신이 되겠느냐 말이지. 그렇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기가 막혀 변강세 지바궁 앞에 엎드려 자기 신세 자탄을 하는 말이었다. 아이고 답답 내 신세야 박수 아이고 답답 내 팔자야 헛돈 나무는 팔자도와 옷 덮는 곡판에 허문 고대여 옆분 아가씨 무릎에 앉혀 둥기다 기둥둥 실놀고 있고 또들은 나무는 팔자 좋아 2층은 들미장 4층 탁자 개목디에 이지 판다지에 방불 지대로도 여있고 또 어떤 나무는 팔자 좋아 대성부두에 신주되어 사실자리 대량이면 또한방 진술을 진설 죽을 한예 긴들 아니가 소중한가 참못을 변강세 말로는 끝에 아궁이 귀신이 웬 말이냐 아이고 답답 내 신세야 아이고 박수 쳐주세요 네 추우셔도 가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현이 보고 싶어서 앉아계신 분 많죠? 네! 네. 다현아 내가 끝까지 할 테니까 넌 가거라. 네, 다현이가 방금 도착해서 차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그래도 국악하는 선생님들 오셨다고 나와서 떡죽 인사를 합니다. 앞으로 다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저희들이 경기민요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라 청춘가 창부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 큰 박수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다. 박수 쳐주세요.
Yeah.
막 강요하시네. 네. 그러면 앵콜 안 나가요? 앵콜! 앵콜! 네. 역시 영주시는 수준이 높습니다. 관객 수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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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이랍니다. 한 번 더 갑시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 쳐. 박수. 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요즘 사랑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 신예 트롯 가수로 네, 또 이름 많이 알리고 있는 가수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문초희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춤추며 나이 하나로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을 초 기쁠 희 못 찾겠다 개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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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롯 개꼬리 문초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이 영주 이 선비 문화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잖아요. 맞죠, 여러분? 야, 이렇게 대단한 무대에 이 신인 트로트 가수인 저 문초이를 초대해 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곡은 제 노래 손끝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많이 생소하시더라도 공 많이 해주실 건가요? 네! 야, 이 영주분들은 굉장히 마음도 넓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손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머리로 힘차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마지막 가수와 함께 2023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의 아쉬움을 마지막으로 이제 날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주 깊이 있는 목소리로 또 울림 있는 노래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수입니다. 김혜긴과 마늘따의 빛날 현장, 유난히 빛나는 가수, 15살의 트롯 여정 김다은 양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 대기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역시 영주 시민 여러분들은 선비의 고장이라 그러신지 좀 선비이신 것 같더라고요.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힘차게 제가 마지막이니까 박수도 힘차고 소리 크게 많이 쳐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첫 곡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볼스앤쿨 외쳐주시군요. 첫 곡했는데 조금 더 하고 외쳐주세요. 제가 첫 곡으로 제 곡인 꽃처녀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꽃처녀 같았나요? 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뭔지 아시는 분? 김다영 꽃이요? 그거는 기분이 좋은데 그거 말고 뭔가 답 같은 거 아시는 분? 어머! 맞아요. 웃음꽃이에요. 웃음꽃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오늘 많이 많이 선비문화축제를 통해 많이 많이 웃으시고 10년 젊어지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다음 곡은 효심가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4-5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훈장님이시다 보니까 효와 예에 대해서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국민분들께 노래로서 효도하는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곡 효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효신가 여러분들께 띄워드렸는데요. 좋으셨다면 다 같이 손 머리 위로 함께. 자, 그러면 영주 선비문화축제가 최고다 하시면 손 머리 위로 함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손 머리 위로 하트!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오신 박남서 시장님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얼씨그라이 팬님들 사랑합니다. 제가요 이어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건데 아쉬우시죠? 그러면 끝나고 앵콜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마지막 곡 제가 장날이 좋다 신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장날이다 오늘이 장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당실당실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장날이 좋다 음악 주세요. 좋다 좋다 사랑을 받을 땀
여러분. 앵콜을 하고 갈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앵콜곡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영주에 왔으니까 제가 선물을 조금 들고 왔어요. 와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네, 선물로 제 정규 앨범 2집 사인 CD를 준비했는데 우와!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많이 모이실 줄 모르고 세 장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퀴즈를 낼 건데 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말씀해주세요 하면 답을 말해주시고 선물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김다연의 알쏭달쏭 퀴즈 첫 번째 문제는요. 영주 선비촌 옆에 서원이 있어요. 그 서원의 이름을 아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자, 여기에 핑크옷 입고 있는 네 어린이 서원 서원이요? 서수소원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자, 네, 여기 검은색 옷 입고 계신 서수소원이요? 정답입니다. 어떡해, 아쉬워. 에이,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제가 가끔 이제 공연에 많이 가면 제 나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나이를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자, 옆쪽에 저희 아버님. 네, 15살이요? 딩동댕동. 맞아요, 15살입니다. 우와, 제 나이를 이렇게 바로 맞추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선물은요, 호응을 제일 잘해주시는 분께 드릴 건데 아까 제가 공연 세 곡을 불렀는데 내가 다연이 노래할 때 제일 열심히 박수 쳤어요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흔들어 주시고 자, 돌려 주시고 어디에요? 자, 여기 너무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네! 자, 그러면 여기 혹시 몇 살이에요? 15살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우와,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와, 이렇게 또 친구가 와서 공연을 관람해주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고마워요. 네, 여러분, 이어서 마지막 곡은요, 제가 신나게 메들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 아는 곡들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곡이니까 더 힘차게 박수 함성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러면 마지막 곡 메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비 정신과 선비의 삶 그리고 선비의 풍류를 체험할 수 있었던 2023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 3일간의 일정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